이게 지금 국회의사다. 디디디디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와 있습니다. 대만에 와 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에 아브라 소바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일 파이팅. 애기 봐봐. 저희는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지금 이제 배우분은 일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한 시간 남는 시간 동안 아브라 소바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 소바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밥을 그냥 나무만 먹겠다라는 느낌. 아니 이렇게 먹어. 콜라 주세요. 이렇게 받아 대.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일본은 맨날 이거 먹는 거 같아. 옛날에 맨날 이치란만 가잖아. 이게 한국에 그 강남구청역 쪽에 있거든. 아 진짜요? 맛있는 데 있어요? 괜찮아. 이거랑 똑같아. 간판도 똑같이 생겼어. 오 진짜. 근데 거기는 다 먹으면 밥 한 두 숟갈 이래 먹어. 거기도 사람 되게 많아. 안녕하세요 내주의 모발이 여러분들. 저는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이제 지금 처음이고 동유럽 국가에는 완전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호텔에서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지금 대관람차 보이시나요? 여기서 지금 저 호텔 바로 앞에 있죠. 화면에는 조금 멀게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진짜. 근데 대관람차가 생각보다 엄청 빨라. 저거 타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생각보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부다페스트가 워낙 막 뷰랑 이런 게 또 야경이 너무 이쁘다 그래갖고 오늘 좀 밤에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럼 멋지게 한번 저희 내주제 브이로그 오랜만에 찍어보겠습니다. 띠리리 이게 바로 호텔 앞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딱 찾아봤는데 마이클 잭슨 추모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텔 바로 앞에 그래서 이렇게 마이클 잭슨 이렇게 딱 보이시죠? 이렇게 마이클 잭슨 추모 나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와 근데 되게 멋있게 야. 오 야 좋다. 여기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있어갖고 약간 서울숲 같은 딱 공원에 누워있고 저기 부다페스트 요관에서 좀 돌다가 뭐 간단하게라도 먹자. 나도 배고프긴 해. 패션 스트리트 부다페스트. 저는 지금 시몬스 버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냐? 기름기가 지금 이제 사진을 찍으러 잠깐 왔습니다. 이렇게 밤에 일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날이 지금 너무 추워졌거든요. 이렇게 얇은 패딩을 입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죠? 좋아 보이죠? 딱 보면은 이게 지금 국회의사다. 띠디디디디. 야 진짜 이쁘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사람들 보이시죠? 사진 찍으려고. 여기가 지금 국회의사당인데 사진으로만 보다 실제로 보니까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와. 아 근데 너무 춥다. 아씨 갑자기 어제까지는 날이 너무 완전 반팔 입고 다녔는데 지금 너무 추워져가지고 지금 엄청 춥네요 여기가.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인스타의 현실? 1년 남용 중. 아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아 추워. 야 너무 춥다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만에 와 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에. 그리고 여기는 저 호텔 방이고요. 지금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제 스케줄을 하기 전에 잠깐 앞에 구경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나오면 항상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항상 제가 갖고 다니는 햇반. 짜라라
반, 조그만 컵라면.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호텔 전기 포트가, 커피 포트가 많이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항상 캐리어에다 넣고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넣고 다니면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차 마실 때 물도 데피고, 특히 겨울에는 가습기로 그냥 사용해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겨울에는 이제 가습기로. 이거 한번 보면 이게 되게 조그맣죠? 밥 그릇만 하고. 근데 이런, 이거는 뭐 신기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띠용 보이시죠? 띠용 뭐 이런 것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날이, 한국은 이제 춥지만 여기는 하늘이 보이시나요? 지금 안경도 선글라스로 전해가고 있고 그만큼 더운 게 보여지네요. 아, 덥다 씨. 야, 반바지랑 반팔 갖고 왔어야 되나 봐. 지금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과 메이크업 실장님을 따라서, 아니 여기 대만 오면은 그 뭐지, 우육탕면? 아, 우육탕면 그걸 먹으라 그랬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일하러 온 건지 대만에 쇼핑을 하러 오신 건지 두 실장님들. 자, 이제 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항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공항에서 이제 10시간 대기를 하고 리오로 넘어갑니다. 어, 그거네요. 자, 버글버글버글버글. 먹어. 맛있게 드세요. 많이 먹어. 아주 중심적이네. 어, 맛있다. 맛있다고. 맛있네. 어, 맛있는데? 어, 먹고 싶어.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지, 지수야 우리? 여기 뉴욕이요. 미국 뉴욕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셋째 날이죠. 네, 3일째. 어. 지금 뉴페이스 지수. 지수는 저희 샵 이제 해로브 원장님 메인 스텝. 네. 이제 디자이너 되기 전까지 바로 한 단계를 남겨놓고. 너 지금 샵에서 얼마나 있었니? 저 4년 반. 난 솔직히 지수가 진짜 빨리 때려칠 줄 알았어. 너 진짜 빨리 관둘 줄 알았어. 이번에는 제가 정국이 스케줄을 왔는데 댄스랑 밴드들 헤어를 하러 왔습니다. 그치? 지금 지수랑 가는 거는, 원래 제가 미국 오면, 뉴욕 오면 항상 가는 미용 재료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만큼은 아닌데, 어, 약간 다른 재료상이 있어. 셀리라는, 그러니까 미용용품을 파는, 그냥 거기를 한번 가려고. 나도 원래 피곤해하고 잘라 그랬는데 지수를 깨워가지고 그래도 뉴욕까지 왔는데 우리 또 갔다 가야 되지 않겠니? 그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헬로 샴푸가 저는 지금 2023년 올드컵 결승전 현장 고척돔에 와 있습니다. 뛰어나고 붙지만 디켄이가 여기서 오늘 공연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제가 잘 못하지만은 게임은 잘 모르지만, 오, 열기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